안녕하세요, 휴즈입니다. 자, 오늘은 피드앵그로우 시간 찾아왔습니다. 자, 피드앵그로우 또 굉장히 따끈따끈한 대규모 업데이트가 적용이 되었어요. 백악기 파충류들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. 일단 바로 살펴보시죠. 일단 이번 업데이트 통해 새롭게 세 가지 생명체들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. 이거 보시면, 뭐야? 바다 도마뱀이야? 이거 뭐야? 이건 악어야?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바로 이 친구가 제일 끝에 있는 거 보니까 엄청난 물고기일 것 같거든요. 체력부터가 남다릅니다. 보세요, 체력이 4900에 데미지가 500짜리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보스의 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쓰신 이 치트키 있잖아요. 자, 이제 치트를 쓰시게 되면은 골드 아래에 치티드라는 문구가 뜹니다. 근데 이 상태에서 문제가 뭐냐, 그러니까 치트를 쓴 상태에서 업적을 달성하면은 무효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물고기를 해금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물고기를 키워서 잡아내야 됩니다. 생긴 건 모사사우루스랑 비슷한데 훨씬 더 흉폭해졌습니다. 약간 악어 같은 느낌 들기도 해요. 맞습니다. 오늘은 저 녀석을 잡아야 새로운 물고기들을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. 야, 이거 오랜만에 물고기 한번 제대로 키워볼 수 있겠네요. 메갈로돈이 상어 구역으로 이동을 했네요. 그래, 메갈로돈은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맞지. 사실 상어들이 다 이쪽에 몰려있는데 혼자 이상한 데로 떨어져 있거든요. 야, 이거 역시 세력이 완전 재개편이 됐네요. 상어 구역은 이제 메갈로돈이 지배를 하고요, 향유고래는 원래대로 빙하 구역을 지배하고 있고, 새롭게 등장한 프로그나토돈, 저 녀석 이름이 프로그나토돈이 맞는지 모르겠어요.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렇게 3대장 구도가 완벽하게 재개편되었습니다. 모사사우루스는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사라진 것 같아요. 야, 악어 봐. 얘가 진짜 완전 악어네. 백악기 시대 악어인 것 같거든요. 아주 그냥 개를 간장게장 먹듯이 호로록 호로록 먹고 있네. 어? 크시팍 티누스랑 싸운다. 누가 이기나? 어와, 크시팍 티누스 나름 센데 그냥 썰리는데? 냠냠냠. 야, 저 녀석도 굉장히 강력한 놈일 것 같아요. 아, 이거 잡을 수 있을까요? 엄마야! 엄마야! 오지 마세요! 아우! 이거 이길 수 있는 겁니까? 자, 제가 일단은 비보스를 레벨 한 14까지 만들어 왔는데, 일단 탐색전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일단은 굉장히 악어랑 모사사우루스랑 합쳐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거든요. 자, 한번 탐색전 들어갑시다. 자, 턴하면서. 아우! 턴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? 안 되겠어요. 이 녀석을 잡으려면은 제대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제대로 한번 성장 시켜볼게요. 이거 한 100레벨까지 키우면 좀 할만하지 않을까요? 얘는 딱 봐도 좀 많이 세 보이는데요? 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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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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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하지 말고. 데미지다, 세다. 야, 할만하다. 무려 5데미지나 들어가. 독침이나 먹어라, 이 자식아. 허잇! 독침 한 번 더. 아야야야야야야, 좋았어. 오, 이게 독 데미지가 들어가네. 1.6 데미지가 계속 들어가거든요, 같이. 오, 순식간에 5레벨. 물론 채껴. 그리고 독침 찔러 넣고. 허, 데미지 22 꽤 나와. 100레벨까지 금방 찍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듭니다. 와, 그짝 와, 그짝. 야, 독이 사기네 이거. 고래상어 이 자식아. 역시나 쉬운 여정이 아니네요. 이리 오세요. 턱침착. 나이스. 물어뜯다. 오늘의 끝판왕 보스 프로그나토돈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네요. 조금만 기다려라. 너, 내가 이 아름다운 독침으로 그대로 쭉 하고 찔러가지고 녹여줄 테니까. 제가 아까 보니까 크시팍티누스는 좀 잡을만 하더라고요. 물어! 폭침 촥! 물어, 제끼야, 물어, 물어, 물어! 지금 정신 못 차려요, 크시팍티누스. 허잇! 허잇! 얘만 잡아먹으면은 순식간에 레벨업 할 수 있어. 대신에 물리면 안 된다. 오케이! 크시팍티누스 잡는데 가볍게 성공했습니다. 이거 먹으면 몇 레벨 되려나? 일단은 저를 잡아먹으라! 자, 상호 구역에 왔거든요. 일단은 여기 이제 더 이상 모사사우루스 구역이 아니거든요. 메갈로돈 존이에요. 진짜 말 그대로 상호 구역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. 타이거 샤크는 아직 싸울 때가 아닌 것 같아요.
참치 맛있는 참치 참치 먹방. 해가 또 참치만한 게 없거든요. 오케이, 오늘 참치 먹방 제대로 가보자. 물어 제껴 물어 제껴 물어. 데미지 14면은 쎄 쎄 확실히 쎄. 마구마구 빨아들여. 이야 레벨 금방 오른다. 이거 부패만 찾으면 100레벨 금방 찍겠는데? 블랙팁 샤크 드디어 너가 나왔구나. 여기가 또 맛있는 먹방이거든요. 아이 무한리프들이 알아서 기어와주네 이거. 이거 나 또 좀 조심해야 된다 이거. 메갈로도! 와 확실히 그래도 메갈로드의 덩치가 커가지고 훨씬 세긴 한다. 그 새로 생기는데 그냥 정리 당하는 것 같은데. 뭐야 쟤네 퍼플댄스 주냐? 아니 둘이서 퍼플댄스 주고 있어요. 좋아하니까 지금 메갈로드니 일장 먹은 것 같은데 저거 어떻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? 저 눈치 없는 놈 저기 쫓아간다. 아니구나. 설마 나한테 오니? 너 나한테 올 거야? 나한테 올 생각이야? 너 나한테 오는구나? 야 아우 독침 먹고 나한테 온다면 온다고 얘기를 해줘야지. 진짜 영혼의 한타다. 아 뭐야 진이야 설마? 저? 또 저! 진짜 무한리필 맛집은 블랙팁 샤크만한 게 없어요. 여기에서 계속 이제 크면 될 것 같습니다. 한 50레벨까지 쭉쭉쭉쭉 올릴게요. 미끼 던져놓고 그냥 계속 잡아먹는 겁니다. 한 이렇게 되면 50레벨까지 금방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마 먹지 마 흔들지 마. 좋아 데미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. 냠 냠 한 방에 먹을 수 있을 만큼 커져야 되는데 이제. 아 진짜 쉽지 않은 싸움이다. 참치 맛있는 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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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 먹고 큽니다. 올라라 레벨업 38레벨 쭉쭉 무한성장 갑니다. 아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까지 크는데. 자 이제 정갈을 90레벨까지 키웠거든요. 와 진짜 오래 걸린다. 치트를 안 쓰고 이게 쭉쭉쭉 올려야 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. 확실히 이제 레벨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어요.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험치를 좀 적게 받는 것 같습니다. 90레벨 되니까 몸뚱이 무거워지는 거 봐. 야, 아, 자 이제 슬슬 이 무거운 몸뚱이 이끌고 애들 싹 다 잡아먹으러 갑시다. 올라가. 와우 1600 데미지 이거 이 정도만 할만 하겠어요. 선빵만 안다면 될 것 같거든요. 제가 무조건 선빵 쳐서 잡아야 됩니다. 레벨로기 겁나 힘들었는데 이거 실패하면 끝입니다. 예전에는 조금 가벼웠는데 이제 덩치가 워낙 커져가지고 움직이는 게 한 세월이네요. 그나마 얘가 체력이 많아서 다행이지. 야 걔야 내가 너한테도 좀 여러 번 죽었거든? 에레 와이 자식아 3300! 크 이제 미쳤고 독침 공격까지 빡 해주면은 허리 그냥 제껴가지고 팍 꼽으면은 이거 데미지 상당히 달달할 것 같아. 이게 여깄다 에레와 그냥 물어 뜯겨. 오케이 와 세다 세다. 이 정도면 할볼만 하겠어요. 고리상어한테 먹혔던 서러움도 이제 끝입니다. 죽이다 죽이다 죽이다. 제가 무조건 뒷공무니를 선빵으로 쳐야 돼요. 이거 진짜 기회 한 번뿐입니다. 저 더 이상 못 키워요. 제가 앞으로 가가지고 뒤를 좀 잡을게요. 제가 과연 물기 전에 먼저 뒤로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자 간다 간다 한번 물어보자. 아 체력아 닿아라. 체력이 조금 후달린다. 제발 먼저 물어야 돼. 오케이 와그작 와그작 빠세 임마. 겨우 잡았습니다. 뒤를 먼저 잡는 쪽이 승리하는 거야. 오케이 그 서러웠던 날들 다 이제 안녕이다. 뭐야 188 데미지? 약하네 짜식아 너 약하네. 뭐야 괜히 쫄았잖아. 이것은 이제 제가 지배합니다. 자 한번 볼게요. 오 뭐야 바다 도마뱀이네. 왜 귀여워. 그리고 또 추가된 게 이거 크로노사우루스. 크로노사우루스네. 얘가 약간 악어 같은 느낌이거든요. 대망의 프로그나토돈입니다. 500원이네요 잠깐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우와 우와 미쳤다 크기. 예
와, 엄청난 포스를 자랑하는 프로그나토돈입니다. 자, 오늘 그래서 새롭게 추가된 프로그나토돈을 한번 찾는데 도전을 했습니다. 좀 제대로 키워본 게 오랜만이라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새롭게 추가된 파충류들을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그렇다면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안녕. 우와.